자, 한결이 먼저 해보자. 응? 응? 아니? 거기 숙제하라고 안 써놨잖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알파벳부터 읽어줄까? JAM. 오케이. 합쳐져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 Jam 소리 나죠? Jam. Jam. 그럼 얘가 왜 Jam인지 보자. J는 J.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오, 에, 에, 아, 어. 여기서 뭐 됐지? 에,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됐지. 그 다음에 얘는 M은 무슨 소리 한다? M. 합치니까 뭐가 됐다? Jam. 잼. 그래서 Jam이 된 거예요. 잼. 오케이. 알파벳. KEY. 그렇죠. 합쳐서 무슨 소리 되더라? Key. 뭐라고? 키. 그럼 얘가 왜 키가 되는지 보자. K는 자, EY는 힘을 합쳐서 뭐가 될까? 얘가 다 합쳐서 뭐라고? 키. 지금은 EY가 힘을 합쳐서 뭐 됐지? E 된 거야. 알겠습니까? EY는 저 같이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E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키. 키. 알겠습니까? 자, EY가 오늘 EY가 E 된다는 거 배웠어. 원래 E가 내는 소리는 그렇지. E, 에, 어. Y가 내는 소리는 오케이. 자, 잘 많이 못 들었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게. Y가 내는 소리는 I, E 짤막이야. 짤막이 뭔지 알려줄게, 알았어. 자, 짤막이 뭐냐면, 지금 설명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줄게, Y가 되는 소리. 지금 설명하면, 한결이가 헷갈릴 거야. 자, 일단은 EY가 뭐 된다? EY가 E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키 그래서 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지, JET. J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J 하는 거야. 자, JET 합쳐서 뭐가 됐지? 그렇지, JET. 그럼 왜 JET가 되는지 보자. J는 J.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지, E, 에, 어.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힘 빠졌어. 그중에 여기서 뭐 됐지? 그렇지, 대표 소리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Jet, T는 합치니까 Jet 됐죠. 오케이. Jet. 그 다음에 알파벳. K-U-M-P. 그렇지. JUMP 합쳐서 뭐가 되지? 잘 모르겠다고 같이 해보자. J는 G. 자,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U, 어. U는 U, U, 어. U는 U, U, 어. 중에서 힘 빠졌어. M은 M.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점, 점, 점. 그 다음에 P지, P. P가 내는 소리는 그럼 다 합치니까 뭐 됐어? 점프. 한결이 게임하면서 점프 많이 점프, 점프해, 점프! 점프 눌러야, 아, 그런 거안 해? 그런 게임 안 해? 알겠습니다. 점프.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Jump. 그래서 저 얘가 Jump. Okay. 점프. 점프. Okay. 그 다음에 알파벳. 그렇지. L E M O N. 뭐라고? 그렇지. 다 합쳐서 뭔지 아나? 그렇지. 레몬이죠. 레몬. 뭐라고? 레몬. 그러면 L은 L. L은 L.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중에서 뭐가 됐지? 그러면 런가 여기까지 소리가? 러? 아니지. E가 뭐 됐다? 에된 거야. 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 레, 레,
le. 그 다음에 m은 m. 그렇지.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k. 정확하게 o. o. 아. 뭐라고? o. o. 아. 어.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 o. o. 아. 어. 여기서는 힘 빠졌어. 어. 그 다음 n은 네, N은 네. 그럼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레몬. 얘가 이렇게 쏙 일로 가니까 이렇게 되지, 그치? 레몬, 레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레. 그 다음에 얘는 먼. 다 합치니까 레몬. 레몬. 됐습니까? 레몬. 좀 이따가 이제 시험을 칠 때 이걸 보고 한결이가 뭐 하느냐? 레몬이라고 소리를 내고. 레몬. 근데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글자도 어 소리 내고 저 글자도 어 소리 내니까 짜증나니까 선생님 이걸 레몬이라고 외웠어. 레몬. 오는 오 소리 난다고 그냥 생각했어. 그래서 쓰라 그러면 레몬, 읽으라 그러면 레몬. 쓸 때하고 읽을 때하고 소리 좀 다르게 했었어. 뭐 그건 한결이가 한결이 방법을 생각하세요. 레몬. 레몬.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K, I, N, G. 그렇지. K, I, N, G. 합쳐서 소리가 뭐가 되지? King. 뭐라고? King. 이게 King이야. King. Okay. King. 그럼 이게 왜 King이 되는지 보자. K는 K,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그렇지.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 I, E, 어.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I는 뭐? I, E, 어. 여기서는 뭐가 됐다? E. 그 다음. 아까 E, Y가 모여서 뭐가 됐지? 그렇지. E, Y가 E 됐지. 그러면 이번에 N, G가 둘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알려줄게. N, G는 응이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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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NG는 뭐? NG는 응가 썼어. NG는 응. 됐습니까? NG 여기 응가 들어있는 거 보이지? 됐습니까? NG는 뭐? NG는 응이야. 오케이. 그래서 NG가 뭐 됐으니까? 응 됐으니까 합치니까? King. 됐습니까? King. King 된 거예요. NG가 응 된다는 거. 어? 응 소리 NG야. 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L-I-O-N. 그렇지. L-I-O-N. 합쳐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 모르겠어. 그럼 하나씩 하자. L은 I는 I가 되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I. 그럼 몇 가지 소리가? Lie. lie, lie, lie 하니까 lie, lie 된 거야, lie. 오케이. 그 다음에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오, 오, 아, 됐습니까? 오케이. 뭐에 찔렸나 봐. 뭐 뾰족한 거 밟았나 봐. 오, 오, 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힘 빠졌어. 그래서 O가 뭐 했다? 어. N은 네. 그럼 얘가 뭐가 됐어요? on, on. 어, 은이야. on. 얘가 받침 니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왜 글씨가 안 나오나? 잠깐만요. 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lie on lion lion. 오케이. 야구 좋아해? 안 좋아해? 축구 좋아해? 프로야구 안 TV로 안 봐? 삼성 팀 이름이 뭐야? 야구 팀 이름. 삼성 팀 이름 뭔지 몰라? 삼성 라이언즈잖아. 몰랐어?
야구도 좀 봐. 축구만 한다. 오직 축구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 lie. 그 다음에 얘가 on.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lion. lion. 됐습니까? lion. l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 lie. lie. 라가 아니고 lie. 아이가 아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lie. lie. lie가 돼야지 lie.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뭐? on. 그래서 다 합쳐서 뭐? lion. lion.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KID. 7호 하기로 했는데 7호 공부했어? Kid. 공부 좀 하고 있어. Kid. 그러면 K는? K는 K.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어. 여기선 대표 소리. 대표 소리. 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 I, E, 어. 대표 소리라 했으니까 대표 소리는 뭐? E, D는 D 합치니까 Kid. Kid. 뭐라고? Kid. 정확하게 따라해야지. Kid. Kid. 됐습니까? K, 알파벳. L, A, K, E. L, A, K, E.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 모르겠다. L은 L이라니까. L은 L.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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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는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다 했지. 소리 안 나는 E가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한다 그랬어. 그렇죠. 건너 건너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 했어. 그래서 얘가 내 이름은 뭐다 그래. 내 이름은 뭐다. A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Lay. Lay가 아니고 Lay. Lay. K가 내는 소리. 얘는 소리 안 나니까 합쳐서 Lake. Lake. A가 A 됐어. Lake. Lake. K. 됐습니다. 시험 치고요. 네. 그거는 이게 무슨 소리 나지? 잼. 그럼 여기 이 중에 잼이 있지? 잼을 골라서 표시하고 옆에다가 쓰세요. 선생님이 조금 쉽게 만드는 거야. 한 번만 쓰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한별이